광역보수 갤러리 카페입니다. 네, 1층 안에 갤러리가 어떻게 전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은 여기가 오도를 최초로 그린 네, 남녀주 화가가 그리고 저기에 이제 보르카브란도 블랙 다이아몬드가 붙여져 있는 그림이죠. 오도를 최초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보르카브란도 부엉이 저희의 메인 광고 간판에 나와 있죠. 원본입니다. 네, 실제 보르카브란도 블랙 다이아몬드가 눈에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안착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오도를 그린 두 번째 그림이지만 진주운석이 아래쪽에 함께 붙여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네, 여기 진주운석과 블랙 다이아몬드 오도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네, 김윤희 화가님이 그렸죠. 네, 여기는 이종호 화가님이 그린 표범 보르카브란도 표범인데요. 정말 우수작입니다. 제가 극찬하는 작품이고 네, 눈에 최고로 멋진 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르카브란도 부엉이 또 우리 10호죠. 네, 창문은 저 밖에는 이제 오도가 보이고요. 네, 여기는 김용옥 화가님의 네, 아주 색다른 느낌의 달항아리죠. 아주 멋있는 느낌입니다. 향후 30년은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붙여져 있지 않는 달항아리와 보르카브란도 부엉이 보르카브란도 다이아몬드가 붙여져 있는 것 네, 차이가 있죠. 하지만 둘 다 멋있습니다. 네, 여기는 김윤미 작가님의 우리 함께해요. 네, 낮은 자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임산부인데 낮은 자기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좀 세련된 그림이고요. 네, 여기는 실제 그림이라기보다 작품이죠. 낮은 자개로 그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극찬하는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실제 여기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반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정자빈 작가의 보르카브란도 슈나우즈 아주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만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보면 나를 쳐다보죠. 코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여요. 그리고 쳐다보는 나를 따라와요. 마치 모나리자처럼. 오른쪽 눈에 보르카브란도 블랙 다이아몬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백홍장. 진짜 우아한 멋있는 백홍장이죠. 아주 기념비적인 백홍작을 최초로 그린 것 같은데요. 네, 김윤희 화가님이 그렸고요. 자, 머리에는 이제 보르카브란도 블랙 다이아몬드가 네, 아주 멋있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로즈 커팅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전시가 되어 있지요. 네,